고라니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두 가지 문헌이 나와 있는데요. 임원 16지하고 임원 16지 보양지 두 곳에 같은 저자가 작성하였습니다. 고라니 뼈술 미골주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미골, 고라니 뼈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음모와 신장이 약한 것을 치료하고 오랫동안 복용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희고 살찌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 1. 고라니 뼈를 삶아 즙을 낸다. 2. 고라니 뼈 즙, 누룩, 쌀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술을 빚는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만 심지 보양지의 기록은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 1. 호랑이의 뼈를 삶는다. 2. 즙과 같이 누룩과 쌀밥을 넣고 술을 빚는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